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좋은 책몇 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안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비대면 근무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책들 세 권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아마 내년에도 아마 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운 좋게 몇년 동안 온라인 강의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를 어떻게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준비를 하지 않고 앞으로 내년까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사업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온라인 강의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고 온라인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교육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안 쪽으로 뭐 강의들이 많이 오긴 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이러한 온라인 강의들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강의 홍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유료 강의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초반에 정말로 한 2월 달에서 한 6월 달 사이에 전반기 때 정말로 힘든 이렇게 강사분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좀 상담을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미리 이번 연도에 많이 이제 힘들으셨으니까 내년도를 위해서 꼭 후반기에는 준비를 하시라고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할때 아마 요세 권의 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천 이유는 이 분야들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IT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요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실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 책이 이제 주제들이 굉장히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끊김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제는요. 그리고 요거를 좀더더제 입장에서는, 더 활용법을 더 이렇게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했지만은, 그렇게 펼치면은, 아마 책이 너무나 전문가용으로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입문자들이 부담되지 않게 읽고, 그 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그 뒤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다가 적용을 해서 좀더더 전문가처럼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 뭐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구글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구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사용하죠, 정말로요. 제 주위에 이제 라이브 강의한다면 다 줌이라는 것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로 이게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상, 양방향 화상, 그런 회의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또이 안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OBS 스튜디오라고 이제 무료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체계화가 된다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더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런 교육 플랫폼을 화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제 아들이 이제 학교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서도 굉장히 좋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중에서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져와서 또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평가 문제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미트라는 이런 화상 실시간 영상들을 이용해서 수업들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이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미디어라는 조직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주제를 딱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한 곳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책들이 다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만든 그런 컨텐츠이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을 보고 아쉬운 점을 또 다른 책에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목표에 맞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순서로 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책을 보다가 만약 유료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물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좋죠. 무료보다는 분명히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특히 이제 구글이라는 것과 줌이라는 것과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조직이 큰 회사에서 사용하려면은 이제 프리미엄 버전들을 좀 프로페셔널 버전인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은 무료로 사용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 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은 사실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강사분들은 정말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온라인 강의라는 것은 이제 대세인 것이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또 저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유튜브 수입을 여러분들이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브랜딩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그냥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플랫폼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컨텐츠를 더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 꼭 실무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꼭 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은 좋겠습니다.